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목사입니다. 특별사면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되는 이정환 목사님께서 조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회의록 9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 목사, 김규 목사님께서 중도에 2016년 8월 31일 개인적인 신상을 이유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을 하는 결과로 이 위원회를 서기가 계속해서 인도해 갈 것을 회원들이 원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규 목사님의 사임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되었고 총회 임원회는 김규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경남 목사님을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 반부터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위원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오후에 나가서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환 목사님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하루 위원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경남 목사님도 역시 하루 위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연이어서 위원장 이정환 목사 서울 북로에 2016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서기 이정환 목사, 회계 체내화 장로, 위원 김동원 목사, 한재호 목사, 정도철 목사, 장로 김경진, 장로 이덕선 장로, 전문위원 최순남 목사님, 최호철 장로님, 강병직 목사님. 이상 조직 보고 드립니다. 예, 조직 보고입니다. 네, 조직 보고입니다. 예, 5번 마이크. 예, 포항로의 신성환 목사입니다. 방금 우리 서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위원회를 맡아서 위원장이 교체되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을 하루밖에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루밖에 안 하신 위원장님의 수고도 수고지만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하신 직전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문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문건 때문에 못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위원장을 더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개인의 건강상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 죄송합니다. 아닌 지금 것 조직 보고입니다. 조직 그 보고를 예, 위원회 조직 보고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서기께서 보고하십니다. 하루밖에 이 말은 빼셔야 되는데 그걸 괜히 집어넣어가지고요. 아, 자, 일단 조직은 경과를 얘기하고 지금 현재 조직을 보고했으니까 조직 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예, 조직 보고 예, 허락이죠? 예, 허락입니다. 예. 조직 이미 되어 있는 걸 자꾸 아니요 하면 어떡합니까?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회의안, 총회 회의안 페이지 903쪽부터 906쪽까지 그리고 추가 보고서 262쪽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추가 보고서 회의 자료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특별사면위원회에 사면 신청을 한 권징사면 신청자가 개인 20건, 교회별 단체 신청자 총 85명 해서
105명이 사면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특별 사면을 결정한 후에 7위에 통보해서 해벌복권 절차를 밟도록 한 건이 6건이고 그리고 그 외에 3건과 함께 총 9건이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7위에 이분들에 대해서 해벌 절차를 밟아주시도록 강노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단 관련자 사면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둘째 날 아침에 총회 임원의 보고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 드립니다. 예, 경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권징 사면을 하고 권징 사면 문제는 해결하고 사면하고 이단 사면 문제는 이미 폐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해 있습니다. 강하시면 여하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이상 완전 보고입니다. 예, 이상 완전 보고입니다. 예, 완전 보고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예, 9번. 평양남로의 김지한 목사입니다. 사면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여기서 하는 말과 밖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밖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총회장의 사면 선포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려면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특별사면은 백회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백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백회까지 갈 수 없다라고 발언합니다. 또 총회장은 사면만 하고 취소할 권한은 없다. 우리 총회에서 말하는 바와 밖에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총회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총회가 고소 고발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사면 대책위원장에게 총회 헌법 권징 제51조 2항에 의해서 주가를 묻고 임원회로 인하여 고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사면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지금 총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얘기한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본법을 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총회 결의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속합니다. 총회 결의는 총회 결의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장의 행정처분, 다시 말해서 권징조항에 7위 회장,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당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하신 총대께서는 원칙적인 얘기와 그리고 그 밖의 얘기를 조금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회 27년 동안 출입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법이 잘못되어 있어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안 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칙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100회 특별사면위원입니다. 100회기가 끝나고 나면 특별사면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회기 내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담회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동의됐었는데 9번
아, 6번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안 나와야 되는데 둘째 날 제가 꼭 이 마이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사면위원장님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면 선언문 9월 12일자 선포문에 권징 관련자가 16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기독신문 9월 24일 후에 권징 관련자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본 회원이 생각할 때는 두 번째 9월 24일 날 기독공보에 게재된 그 사항이 바른 권징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면 대상이 안 되는 자들도 사면 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이라는 말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격정지, 장로가 교회를 무단 이탈해서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같으면 책벌이나 출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06쪽에 보시면은 실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종교인은 책벌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특별선언문에 사면 대상자가 공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완전 보고 받으실 때에 권징 관련자 명단에서 16명 중 12명을 제외하고 4명만을 사면 대상자로 받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장로님. 첫날 그 발언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순천노회 그리고 동부교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장의 사면 선포하는 그 전날에 오후에야 그 유인물 그날 당일 오전에 그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단이 다른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순천노회뿐만이 아니라 서울 동노에 속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실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복권이 되고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가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그 안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이 그것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과 그날 사면 선포를 준비한 분들 간에 충분한 이런 자료 교환이나 의견 교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오기되고 잘못 발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드리고, 그러나 이미 총회장의 사면 선포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회의 안에 보고된 그대로 사면이 정리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예, 3번. 이거 길게 갈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계속하시네요. 예, 3번 먼저 말씀하십시오. 서울 관악노회 목사 총대 유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총회의 총대로 나와서 총회를 지켜보고 발언도 했고 주어진 책임도 감당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총회가 자정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모든 총대님들이 신앙적 인격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를 섬긴다고 하신 분들이 신중하지 못한 은행 심사를 내서 총대들이 상처를 입고 또 우리 본교단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지고 위상이 추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실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총회장 되시는 최영남 총회장님께서는 나는 여러 번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2단 사면 선포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책임이 그분만의 책임입니까? 2단 사면 대책위원회 백회계 임원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원회가 헌의하고 청원하고 보고할 때에 이 문제가 다 철회 폐기됐습니다만은 현직 총장께서는 그럼 소송이 물밀듯 밀려올 텐데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도되시는 총회장님께서 총대들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볼 테니까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해야 저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얘기하고 개혁을 말씀들 하시면서 진정 본질이 뭔가를 잊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단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대전 유성에 있을 때에 총회 핵심되는 분이 그 교회가 2단으로 풀어지면 3만 명이 돌아온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현장 목회에서는 2단 때문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열 사람을 끌고 나가는 현장을 그렇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영민하신 이정환 목사님, 제가 이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단인 대변인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전 총회장님이 그렇게 사과했으면 마땅히 나와서 사과하시고 내 의견은 그렇지만 총대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 총회를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 네. 일회 연장. 이규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 잠깐 대해서. 잠깐요. 예. 3번 마이크 일회 연장. 네. 이 목사님 2단 대책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회의의 말미에 2단 이 사면에 대한 건은 분명히 총회로 보내서 총회 결의로 결정된 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특별사면의 일제에도 나와버리면 2단 사위와 관련한 시벌 중에 있거나 종례된 자 경우는 총회 2단 사위 대책위원회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원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사면 후에 전권, 배타적 권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호도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 잘해서 이미 위상이 떨어졌지만 바르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의 소신 원칙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위원회에 다 나와서 사과하시고 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이 문제를 깊이 끌고 나가려고 합니까? 제 발언 이상입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장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면 위원장 답변 한 번 더 받고 지금 두 분이 이규건 목사님 그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평생 동안 교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목사로서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임원들에게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권고도 드렸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 지나치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저는 총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는 총회가 위임해서 총회장이 임명한 특별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특별위원 9명이 전문위원 3분과 함께 지난 10개월 동안 일해왔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 날 심장을 3분의 1 잘라내고 퇴원하자마자 특별사면 일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 9개월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는 물론 모든 일에 결과가 말해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누가 총회 일을 할 것인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하면은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누군가는 또 맡아야 됩니다. 아까 이종훈 목사님, 우리 서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종결 지은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을 대신해서, 다른 위원들이야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여튼 제가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사면 보고를 완전 보고로 드렸고 또 사면 위원장이 그동안 참 애를 쓰느라고 했지만은 결과가 또 사과를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예. 저기 10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간단하게 네. 하십시오. 서울 관악로의 목사회원 박봉수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총회장님께 그리고 회록석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본회의는 기억하기는 첫날 우리가 임원회 보고 받을 때 4번, 5번을 함께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 4번 안에 권직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회록석이가 회록을 보고할 때 그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4번, 5번 함께 다 2단 문제와 권직 문제를 함께 폐기를 했는데 마치 지금 권직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권징 부분은 폐기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그 오류입니다. 예. 예, 질문만 하십시오. 예, 예. 3번 질문 질문한대요. 예, 서울 강남도의 김수 목사입니다. 2단 사면 특별 사면 이후에는 올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예, 4번 예, 발언하겠습니다. 서울 강동로의 최호철 장로입니다. 제가 조직 보고할 때 이 사면위원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그 결과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회장님께서 특별 사면을 하신 것은 별지 보고서, 추가 보고서 7페이지를 펴주시죠. 7페이지에 6번 7페이지 6번 보시면은 2단 분과에서 이대위 보고 등을 참조하여 이동 관련자 중 이영범, 변승우, 김기동 목사, 고 박윤식 목사를 사면을 건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장님께서, 백회 총회장님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기로 한 것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면위원회에서 참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뭐냐면 저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2단 문제는
최종 치료회가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는 그때 당시 임원회로 결의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로 기록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 밑에도 2번도 이단옹호 관련자 연합신문 투데이 제3면 건의도 본회의가 아니라 임원회로 다 이거 해놓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 틀리게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둘째 날 회의록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채택된 회의록입니다. 둘째 날일 겁니다. 5번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이 건의한 쭉 나오다가 청원권은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에 이단 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이단 관련입니다. 직전 총회장 최영남 목사의 이단 관련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 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해 있고요. 이게 다 기록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왜 옛날에 이렇게 기록되었냐 다시 이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 특별사면 위원장이 지금 보고한 그 내용을 그 완전 보고하는 것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4번 한 번 더 주세요. 특별사면위원회가 본회의 결의를 올리기로 했다 하면 직전 백회 총회장님이 월권을 하신 거죠. 그 임원회가 그러시면 안 되죠. 사면회에서는 발의에 회의록은 해놓고 원천 묘시키는 건 다 좋지만은 회의록에는 발의 해주셔서 최영남 총회장이 본회의에도 올리게 한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임원회로 고쳐야죠. 본회의를 임원회로, 이 회의록 자체를 고쳐야죠. 이 회의록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하신 이 회의록은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미 받은 건데요. 아니요, 그 회의록이냐 무슨 회의록이냐면 오늘 보고하는 결지. 그럼 이 오늘 특별, 보고라 그래야지 지금 제가 특별 보고서 보고서 예. 7페이지에 1번, 2번에 있는 본회의라고 본회의 제안하기로도 한 것을 임원회 제안하기로 하다 이렇게 본회대로 예. 본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총회장님이 한테 그러면은 예. 안 한 것을 총회장이 사면하게 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님 지금 최호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칭을 임원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원회로 올려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예, 지금 추가 보고서에는 결정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청원하기로 하고 했고 그 다른 보고서에는 대외로 했단 말이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회 추가 보고서는 분명히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청인하고라고 하고 보고서 작성은 임원회에게 이름하기로 해다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받기로 1번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받으시죠. 총회장님 발언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북로의 장로회원 총대 박광식 장로입니다. 저희 평북노회에서 권징 사면에 대해서 이단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권징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회 소속되어 있는 역천동교의 박병문 목사에 대한 건인데 이 건은 저희 노회에서 재판해서 총회 재판 재심 거쳐서 사회법까지 갔던 문제입니다. 이거를 저희 노회에서는 반려를 했는데 총회에서는 사면한 걸로 권징 사면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건 본 노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만이 사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 우리 평북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노회가 결의됐던 사항을 끝까지 좀 잘 좀
해명해서 이것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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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한번 더, 예, 9번. 예, 진행 제안에 대해서 제청까지 받으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어땠습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청까지 받았으니 이 안에 대해서 가부물어 주. 동의하고 제가 분명히 제가 제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이국현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동의 제청은 그 특별사면위원장을 치리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그 이 특별사면위원회가 우리 총대들의 정서에 반해서 행동하는 바람에 우리 총의 위상도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전 총회장님이 백회를 맞이해서 신년에 화해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줄 압니다. 다른 의견은 없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했고 총회장님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전 목사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거 사과로 끝내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치리하자 그러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간다는 이 주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회계도 그랬는데 다 모두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의 사과와 특별사면위원장의 사과 다시 한번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좋겠고 그 동의의 제청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직전 총회장 최영남 목사님께서는 정말 깊이 사과를 하셔서 저희가 그 사과도 받아들이고 또 사면 선포 철회도 여러분이 다 받아주셨고 또 이미 결정된 것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결정하셔서 우리 회의록에 지금 또 분명히 다 명기해서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최영남 총회장이면 사과합니다고 다 지나가고 특별사면위원장은 사과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벌 줍시다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저기 9번 김재원 목사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죠. 그 동의 내용은 우리 본회에서 우리 특별사면위원장을 어떻게 하자 그랬죠? 고발하자고. 예, 고발하자고. 예, 고발하자고 했는데 그건 동의. 제가 제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 묻지 않았습니다. 자, 특별사면위원장을 총회에서 고발하자는 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헌법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회가 어떤 개인에게 본회가 결정해서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소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절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규칙부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예. 자, 예, 다시. 예, 알겠습니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소리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국현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과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교회니까 우리가 그 사과를 받고 그 넘어가자는 얘기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개의하십니까? 6번 개입니까? 예. 그 예, 6번 한 말씀해 보십시오. 야, 6번. 아, 감사합니다. 저 예. 강주 동로에 예, 김재영 목사입니다. 아, 우리 모두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아픔도 가지고 있고 또 사과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철회도 하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심장 수술하고 지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 이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참 심사숙고도 하고 그랬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참 아픔이고 많은 한국교회 정체성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총회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개의하겠습니다. 사과로 받으시고 처벌이나 책벌은 우리가 감안하는 걸로 그렇지 않는 걸로 제가 개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개의는 모든 사과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벌하지 않기로
개회하겠습니다. 예, 예, 개회 제청하십니까? 예, 자 잠깐만요. 자 임준식 목사님 뭐 할 말 개회 외에 뭐 또 하실 말 있습니까? 아, 예, 뭐 보좌 발언 이런 거 말고 재개입니까? 재개 아니에요. 재개 아니면 그냥 계십시오. 재개 아니면 그냥 계시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 수고하시고 앞에 계시는데 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긴 참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의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 여러분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살아 있으니까 재개입니까? 예? 예. 자, 2번 한번 예. 2번 마이크 주십시오. 인천동로의 김진욱 목사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헌법을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헌법 규정, 헌법 권징 제54조 3입니다. 고소, 관로, 고발 및 기소 의뢰의 제한, 치리회 임원회 및 각 부서,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검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규정입니다. 예.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업무를 잘하다가 오류가 생겼으면은 책벌은 대상이 되지 않고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무유기 등은 직무에 관련한 비리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3번. 에,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입니다. 이 고소 고발 이것은 기본권이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뭐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소 고발을 하는 문제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의를 하면 안 됩니다. 보고는 그냥 받고 그 행한 행위가 위법을 했으면은 언제든지 임원회가 하든 누가 나와서 언제든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고소해야 된다고 결의를 해버리면 반드시 고소해야 되고 고소하지 말자고 결의를 해버리면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짓을 현장에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 법에 다 있는데 그냥 보고만 받느냐 안 받느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 참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약간은 제가 분명히 본에서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럼 진작 임원회 하라고 했으면 제가 끝났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규칙부장님 말씀 뭐냐 하면은 지금 보고를 받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 노회가 우리 그 특별사면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고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소하면 임원회가 받아서 한다 이거죠. 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완전 보고입니다. 완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받도록 동의 있고 제청이 있습니다. 강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이제 특별사면위원회 보고 예, 완전 보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정환, 이정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 5조 5천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